2017년 전국에 신차로 등록된 승용차 총 155만 5,300대의 각 시도별 신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현대 또는 기아가 가장 높은 브랜드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현대 그랜저는 모든 지역에서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차종으로 등극했다. 전 지역 1위 차종인 그랜저를 제외하면 서울은 2위 소나타, 3위 소렌토, 경기는 2위 소렌토, 3위 아반떼, 인천은 2위 아반떼, 3위 카니발이 각 지역별 TOP3 차종에 이름을 올렸다. 각 지역의 TOP3 차종 중 특이점이 있다면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타페가 2위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입차인 E클래스가 대구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주 현대차 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전라도에서는 현대가 전북을, 기아가 전남과 광주를 차지했다. 강원도는 기아의 브랜드 점유율이 가장 높았지만 TOP3 차종에는 현대 그랜저와 아반떼가 각각 1, 3위에 올랐으며 2위는 기아 모닝이다. 강원도에서는 소렌토나 산타페 등의 SUV가 상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세단과 해치백이 상위에 올랐다. 참고로 제주도는 법인 및 사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는 렌터카 등록 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 및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소비자 신차 등록 대수 1위는 현대 아이오닉이다. 자료 출처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